위대한 개츠비 7장 24번째 영상입니다. 개츠비는 데이지가 탐을 사랑한 적이 없으며 데이지가 사랑하는 건 오직 자기뿐이라고 말합니다. 탐이 자기 모르게 두 사람이 5년 동안이나 만나고 있었느냐고 묻자 개츠비는 둘이가 만날 순 없었어도 그 기간 내내 서로가 사랑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Oh, that's all. 아, 그게 다야? 5년 동안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고 있었다고? 그게 다야? Tom tapped his thick fingers together. 탐은 자기의 굵은 손가락을 함께 톡톡 두드렸습니다. Like a clergyman. 성직자처럼.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성직자처럼 손가락을 두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성직자들이 예배하는 동안이나 아니면 평소에 하는 전형적인 행동들이 있나요? 그 중에 하나가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탐은 성직자 같은 태도로 손가락을 톡톡 두드렸어요. And leaned back in his chair. 그리고 자기 의자 안에서 상체를 뒤로 젖혔습니다. 주어인 탐이 1번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리고 2번 의자에 앉은 채로 상체를 뒤로 젖혔어요. 5년 동안 둘이가 만나고 있었던 거는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탐이 여유가 생긴 겁니다. 넘어갑니다. You're crazy. 당신 미쳤구나. He exploded. 탐이 폭발하듯이 말했어요. 이제는 탐이 퍼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I can't speak about what happened 5 years ago. 나는 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 Because I didn't know Daisy then. 왜냐하면 그때 5년 전에는 내가 데이지를 몰랐으니까. And I'll be damned. 내가 지옥에 떨어지고 말 거야. 만약에 if 이하라면. If I see. 내가 how 이하인 것을 알게 된다면. How you got within a mile of her. 당신이 어떻게 데이지로부터 1마일 이내에 이르를 수 있었는지. 즉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데이지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걸 안다면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거래요. 죽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if절이 안 끝났어요. Unless 이하하지 않는 한, you brought the groceries. 당신이 식료품이나 잡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to the back door, 뒷문으로. 미국의 집들은 대체로 front door가 있고 back door가 있어요. 이 back door는 주로 부엌하고 연결이 돼서 식료품이나 기타 배달을 여기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배달된 식료품이 거실을 통하지 않고 바로 부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당신이 뒷문으로 식료품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어떻게 당신이 데이지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내가 본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베베 꼬여서 좀 복잡한데 네가 식료품 배달하다가 데이지하고 어쩌다 마주쳤으면 몰라도 너 따위가 어떻게 데이지한테 접근이나 할 수 있었겠냐 하는 얘기예요. 너 같은 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데이지하고 마주치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당신 미쳤구만. 탐은 감정이 폭발해서 퍼부어댔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선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그때 내가 데이지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당신이 뒷문으로 식료품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면 당신은 데이지에게 1마일 이내로 접근조차 못했을 텐데. 넘어가겠습니다. But all the rest of that's a goddamned lie. 하지만 all the rest of that, 그 말의 나머지 모두는 is a goddamned lie. 빌어먹을 거짓말이야. 네가 배달이나 하다가 데이지를 만났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모두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Daisy loved me. 데이지는 나를 사랑했어. When she married me. 데이지가 나하고 결혼할 때는 나를 사랑했어. And she loves me now. 그리고 데이지는 지금 나를 사랑해. 데이지가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게츠비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데이지는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No, said Gatsby. 아니요, 게츠비가 말했습니다. Shaking his head. Shaking, 분사구문이죠. 때, 이유,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상황입니다. 게츠비가 자기의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 모두가 다 빌어먹을 거짓말이야. 데이지는 나하고 결혼할 때 나를 사랑했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어. 아니요, 게츠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She does though. 이거는 Daisy loves me죠. 그래도 데이지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The trouble is, 문제는 that 이하지. Sometimes she gets foolish ideas. 가끔은 데이지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야. In her head, 자기 머릿속에. And doesn't know. 그리고 그녀는 what she's doing,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자, 주어인 그녀가 1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2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He nodded sagely. 다음은 점잔을 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데이지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문제는 그녀가 가끔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지. 다음은 점잔을 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nd what's more, 게다가 I love Daisy too. 나도 역시 데이지를 사랑하고 있어. Once in a while, 때로는 I go off on a spree.
이 말은 go off on a journey, 여행을 떠나다의 변형인데요. 여행을 spree, 흥청망청거림으로 바꾼 거예요. 때로는 탈선을 해서 흥청망청거린다는 겁니다. And make a fool of myself. 그리고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때로는 주어인 내가 1번 탈선해서 흥청망청하다가 2번 바보짓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두 번 나오는 현재 시제는 반복되는 행위나 습관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따금씩 이런 일들을 되풀이한다는 거죠. But I always come back. 여기도 현재 시제 반복되는 행위예요. 하지만 나는 항상 돌아오곤 하지. And in my heart,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는 I love her all the time. 나는 언제나 데이지를 사랑하고 있어. 정리하겠습니다. 게다가 나도 데이지를 사랑한다고. 때로는 내가 탈선해서 흥청망청하다가 바보 같은 짓을 하지만 난 항상 되돌아오지.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는 데이지를 항상 사랑하고 있어. 넘어가겠습니다. You are revolting, said Daisy. 데이지가 말했어요. 당신 역겨워요. She turned to me. 데이지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And her voice, 그리고 데이지의 목소리가 dropping an octave lower. Dropping, 분사구문, 때, 동시 상황이에요. 데이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게 떨어지면서 fill the room with thrilling scorn. 주어인 그녀의 목소리가 동사 filled. Filled with. Fill A with B는 A를 B로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데이지의 목소리가 그 방을 소름 끼치게 하는 경멸로 채웠습니다. 데이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꽉 채웠는데 그 목소리에는 소름 끼칠 만큼 경멸의 빛이 역력했다는 거예요. Do you know why we left Chicago? 데이지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렸죠.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시카고를 떠났는지 알아? I'm surprised. 내가 놀라운 건 that 이하야. They didn't treat you. 그 사람들이 너한테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거. To the story of that little spree. 그 작은 흥청망청에 관한 이야기인데 treat 아무개 to 뭐 하면 아무개에게 무엇을 대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한테 그 이야기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즉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은 것이 놀랍다는 거죠. 여기서는 얘기를 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모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모르고 있었다니 놀랍다는 얘기인데 함이 말하는 자칭 약간의 흥청망청 이게 뭔지를 네가 모른다는 게 놀랍구나. 와우.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탐이 시카고에서 말도 못하게 난잡하게 놀아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거기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서 시카고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를 늘 사랑했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너 참 뻔뻔하구나. 역겹다. 이런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당신 역겨워요. 데이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게로 몸을 돌이켰고 그녀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낮게 떨어지면서 그 방을 소름 끼치는 경멸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가 왜 시카고를 떠나는지 알아? 사람들이 그 작은 흥청거림에 관한 이야기를 너한테는 안 해줬다니 놀랍네. 넘어가겠습니다. Gatsby walked over. Gatsby가 걸어서 건너갔어요. And stood beside her. 그리고 데이지 옆에 섰어요. 주어 Gatsby가 1번 걸어가서 2번 데이지 옆에 선 거예요. Daisy, that's all over now. 데이지, 지금은 모든 게 다 끝났어. He said honestly. Gatsby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It doesn't matter anymore.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그동안 탐이 얼마나 불성실했는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Just tell me the truth. 그냥 저 사람 탐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만 해. 다음에 나오는 that는 동격을 나타냅니다. The truth와 you never loved me 같은 거예요. 즉, 당신이 말해야 할 진실의 내용은 당신이 저 남자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And it's all wiped out forever. 자, 지금 Gatsby가 데이지에게 말한 거, 탐에게 진실을 말해라 하는 거는 명령문이죠.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저 남자한테 진실을 말하면 it's all wiped out. 완전히 없애버리다의 수동태죠. 시제는 여기도 현재 시제인데 여기서의 현재 시제는 확실한 미래를 나타냅니다. 앞으로 완전히 없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제 곧 모든 것이 완전히 정리가 될 거고 그 상태가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게츠비는 데이지 쪽으로 걸어가서 그 옆에 섰습니다. 데이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 게츠비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저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기만 해. 당신은 저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모든 것이 깔끔히 정리될 거야. 영원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